이번에는 다른 분이네요. 아깝네. 싸우겠습니다. 뒤로 빠져. 야! 저게, 그런데 뭐지? 무슨 쌍검이냐, 저거. 왠지, 아,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 오와. 아, 저거를. 아, 패링하고 싶어. 에비! 에비! 플래시 데미지 이건 맞을 수밖에 없죠. 마무리가 되었네요. 대방 아니 용수의 대방패네요. 투기장에서 아주 가끔씩 보이는 건데. 용수의 대방패에다가 자, 싸우겠습니다. 제가 대방패를 깰수 있느냐 아니면은 저쪽에서 계속 잘 막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려있겠네요. 야, 참깨 걸렸는데도 오질 않네. 저쪽은 방패로 싸우는 거군요. 야, 이거 재밌겠다. 지금 집중해서 싸우겠습니다. 자, 오시고 뒤로 빠지고. 저런 빌드로 싸우시는 분이 있네. 재밌다. 완전 새로운 빌드는 되게 반가워요. 재밌고. 안 보인다. 잠깐. 어딜 봐도 급반지를 낀 사람 같은데. 자, 싸웁시다. 흑기사? 흑기사 검 같은데? 아니, 검이면 싸워야지. 뭐 하는겨?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가면서 참기. 야! 늦었어. 이번엔 제가 바보였습니다. 바보는 맞아야지. 아니, 바보는 맞아야지는 접니다. 상대방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비하한 발언 아닙니다. 매칭이 잡혔습니다. 고리기사의 쌍대검이군요. 인사 한번 해드리고. 자, 싸웁시다. 강인도로부터. 그렇지. 야, 저렇게 완전 뒤로 빠지시네. 강인도로 안 되는 걸 알고 무기를 바꾸셨습니다. 야야야, 잠깐, 나 스태미너 막 놀다 보니까 스태미너가 없었어. 뒤로, 아이고야! 야, 왜 맞니? 2타가 맞죠, 이거는? 아무리 뒤로 굴러도 이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어떤 분일까? 어딜 봐도 무명왕 창이네요. 채찍으로 바꿨다. 오쇼. 내밀고 싶지? 이야, 도망간다. 딱 내밀고 싶을 텐데. 제가 데미지 이득 받습니다. 아, 차라리 모으기를 쓸걸, 조거할 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야, 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더. 야, 이거 무슨 런닝맨이야? 아유, 아까워라. 이번 건 많이 아까웠습니다. 왜 세 번이나 찌르셨지? 두 번 찌르고 주로 구르실 줄 알았는데. 아유, 아까워라. 딱 저거 번개 내리칠 때 이거 한번 썼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레도의 해머를 사용해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도 해머를 제가 투기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기본 공격도 좋고 전투 기술도 좋고 강인도도 높고 모으기 공격도 좋고 뭐 이렇게 좋은 무기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인기도 많고 투기장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무기인데요. 실제 사용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좀 한 군데로 특화된 그런 무기였습니다. 일단 장점과 간단한 운용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장점이라면 역시 높은 강인도를 기본으로 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겠죠? 웬만한 특대 무기들에서도 거의 상위권 정도의 높은 강인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전투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자체 인센트와 더불어서 강공격으로 플래시 데미지까지 기본적으로 풀차지 강공격 다른 무기들은 모 아니면 도 방식으로 쓰잖아요. 맞으면 굉장히 좋지만 회피 당하면은 반격 당할 수도 있고 내 스태미너 소모도 높아가지고 좀 위험한데 얘는 바위 스플래시 데미지로 인하여서 상당히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모으기 공격을 딱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스플래시 데미지가 터진 곳으로 굴러 들어가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 공격보다는 오히려 요걸로 밀어붙여가지고 항상 바위 인챈트가 된 상태로 싸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공격력도 높아지고 강공격 모으기도 좋아지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단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단 모션 자체를 봐가지고는 저는 일반 특대검이나 둔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분 탓인지 몰라도 뭔가 발동이 다른 둔기류에 비해서 조금 느린 것 같기도 하고 후딜도 살짝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 직검이나 단검류랑 싸울 때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다른 대검이나
대형은 둔기류로 싸울 때 상대방 공격하는 거딱 보고서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맞히기를 제가 성공시킨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얘로는 이렇게 딱 쳐도 상대방이 한대딱 치고 도망가는 그런 정도의 이게 핑이 문제 같진 않아요. 얘가 약간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상대방 공격에 맞춰가지고 때린다기보다 좀 예측샷?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딱 치면서 특대 무기의 강인도 사이사이에 좀 빈틈이 있잖아요. 그때 노려가지고 상대방이 공격해 올때 그냥 이런 식으로 막딱 이렇게 치면은 상대방이 아, 2타만 치겠지라고 하면서 공격해서 때리려고 할 겁니다. 그때 막 4타까지 질러버려가지고 역으로 상대방을 패서 데미지를 주거나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바싹 붙어가지고 딱 보면서 상대방이 뭔가 내밀 것 같을 때 카운터로 공격을 내미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얘는 뭔가 좀 느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방 공격을 좀 예측해서 때려야 되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역시나 무지막지한 스태미너 소모죠. 스태미너 소모가 정말 장난이 아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스태미너가 40인데 약공격 4방 하면은 완전 오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공격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스태미너를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기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 참 조금 답답하게 플레이를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단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로 뭐 당연히 뭐 특대 무기니까 단검류라든지 아니면 뭐 무조건 뒤잡을 노리는 애들한테는 약한 건 당연한데 직검 방패한테 이외로 좀 약했어요. 직검 방패한테 약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게 좀 느린 느낌이 나면서 상대방이 직검 한 대만 툭 치고 도망가면은 거의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방패를 밀고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때려서 스태미너를 많이 깎을 수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얘가 인챈트가 되지 않고 변질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방패 위로 데미지를 주기가 힘듭니다. 물리커 대부분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올때 물리커 100%를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얘는 물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방패 이외로 약한 모습을 보여요. 대방패를 만나진 않았는데 대방패에 상당히 약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명확한 단점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느낀 게 무기 자체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길 때는 정말 호쾌하게 이겨요. 통쾌하게 이기고 완전 천하무적인 것 같은데 질 때는 하나도 손도 못 써보고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방금 전판에서는 진짜 완전 통쾌하게 이겨서 완전 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막 한두 대도 못 때려보고 막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간단히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좋은 무기예요. 좋은 무기인데, 범용성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얘가 뭐 스탠다드한 무기다. 아니면 뭐 뭐든지 다 커버 가능한 올라운드 무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정 무기군에 상당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강력해서 다 싸울 만하긴 한데 특정 무기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대 치고 도망가는 그런 히트앤어웨이 방식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직검, 단검 뭐 그런 식으로 한대 치고 도망가고 아니면은 무조건 니가와 해가면서 멀리서 마법을 뿅뿅 쏴대는 마법사나 주술사들한테는 꽤나 난감합니다. 그리고 싸워보진 않았지만은 대방패에도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대방패가 가드로 밀고 들어오면서 무조건 뒤잡만 노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끈달린 검은 화염병으로도 뭐 한계가 있겠죠. 꽤나 재미있고, 투기장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호쾌해서 재미있긴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무엇보다 시야도 가려가지고 많이 불편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얘가 좋은 건 사실이고, 강력한 건 사실인데, 얘보다 더 좋은 무기들이 많고,
범용성이 뛰어나고 인챈트도 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에 얘는 좀 취미용으로 들고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까지 막 이걸 들고서 나는 천하무적이어서 무조건 다 때려잡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식으로 들고 가시면은 약간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레도해머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무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